2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하루 삶은 진짜 상상도 못할 만한. 최근에 댓글 중에 한 분이 취업 걱정은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어차피 예전부터 구독하셨으면 조금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제가 바뀐 게 많기 때문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화역에 오시면은 어반 테이블이란 데가 있어요. 오늘은 밖에 나가는 날도 아니고 알바를 하는 날도 아니고 편집만 하는 날입니다. 나트랑 갔다 온 거를 네이버 여행 플러스에다가 올릴 영상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원받았던 항공이랑 숙박에 대한 내용도 적절히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스크립트 적당히 썼고, 반 정도 조금 넘게? 아직 반도 못 썼네. 시간이 다 돼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사실 오늘 같은 일요일 자체가 2년 전만 해도 상상이 아예 안 되는 일요일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도서관에 갔을 거예요. 예전 계획처럼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은 요즘 일어나자마자 편집해야 될 거, 뭐좀 영상도 제출해야 될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곳에 취업을 했더라도, 심지어 제가 대학교 초반에 원했던 한국은행에 들어갔더라도 이거보다 더 나았을 것 같지가 않고 전혀. 요즘 제가 하는 생각과 저의 고민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약간 더 나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더 나은 거를 들고 오고 싶은 그런 고민과 욕구가 있을 뿐이지, 취업이라는 거는 잊어본 지가 오래됐네요. 그래서. 근데 일단 우선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특이하긴 해요. 제가 하고 있는 행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원래 몸을 담고 있던 경제학과에, 또 저는 되게 경제학을 좋아했었어요. 거기 애들은, 친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트랙이 딱 정해져 있고 저의 길이는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되게 보수적이라고 할수 있고, 제가 만약에 이제 학회 같은데 동창회 그런 데 간다고 하면은 또 블랙쉽이라고 할수 있죠. 제 생각에 저보다 특이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혹시 취준을 한번 경험해 보셨거나 하실 예정이라면 남자가 27살이란 나이 때뭘 해야 되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27살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한 해를 유튜브에 쏟아 부었고요. 집에서 주는 생활비는 거절했고, 이제 영상 수입은 뭐첫달 300원이었고, 반쪽짜리 알바 해봤자 수입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옥탑방으로 들어왔죠. 그렇게 막 최악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굶는 것도 아니고, 도전이라는 거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알수 없게 몇 달이 지나면서 사람 마음을 짓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어떤 특정 회사에 들어간 게내 꿈이다, 그러면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뭐 담배 한대 피면서 아씨나 똑같다 씨, 그래도 이게 나 혼자는 아니다라는 안도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혼자서 그 끈기랑 오기 이두 개만 가지고 계속 버텼던 거죠. 하루하루 그런 생각에 몸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그럴수록 마음은 한켠에서 계속 지쳐갔어요. 계속 지쳐갔어요. 당시에 계속 꾸던 꿈이 있는데, 뭐냐면 어두운 밤길에 혼자서 비를 맞으면서 계속 걷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며칠 뒤에 또 똑같은 꿈을 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로 돌아와서 또그 길을 걸어가요. 비 맞으면서, 어두운 길에서. 그러다 깨면은 여운이 너무 남아가지고 한동안 또 그러고 눈 뜨고 멍하니 있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길을 걷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동질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불필요한 부담감이랑 이런 짓누르는 감정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무리 이탈에 대한 부담감이죠. 아, 객대를 치울까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당시가 좀 고통스럽긴 해도 나중에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고통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내가 2017년은 한번 도전해 보기로 정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진솔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작은 조그마한 성취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죠. 뭐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거나, 뭐 이 영상은 뭐 조회수가 잘 나왔다거나, 혹은 이 영상은 꼭 그러지 않아도 내가 특히나 만족스럽다거나. 근데 한 번 했으면 두 번 할 수 있고, 또 두 번 했다면 세 번도 할 수 있고, 작은 성취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원하는 모습에 반드시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건 더 콰이엇 가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나니까 취업 걱정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는 그냥 무의미해져 버렸고, 취업을 안 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굳이 왜? 굳이 취업을 왜 해? 라는 상태가 된 거죠. 힘든 거는 처음 한 번이에요. 만약 그 마음가짐이 계속된다면 분명히 더 좋은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아지기만 할 것이다 라는 긍정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런 확신에 차게 된 거죠. 8시 46분이고요. 지금 러닝하러 가려고요. 제가 저만의 일을 시작하고 나서 바뀐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됐는데, 전에도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한 적은 있었지만 그 전에는 뭔가 이제 가꾸기 위한 수단으로 운동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다였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게 신기해요. 이게 정말 내가 더 생산적이고 싶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근데 누가 정말 이제 어떤 해야 돼서 하는 일을 굳이 더 잘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겠어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자발적으로 달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내가 더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 영상은 아트랑 같이 지도에서 찍어서 여행하러 가는 거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굿밤.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모두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창밖으로 출렁인 너, 헤드라인 까물고 갈 곳을 잃은 채 먹이고 자동은 각기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